에펙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라입니다. 오늘은 지식해적단이라는 채널에서 많이 쓰이는 카툰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주로 다루는 채널인데 이런 식으로 카툰 효과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미지들은 직접 그려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지 않고 기존 이미지를 활용해서 카툰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20하고 점 눌러서 20초로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에 준비한 이미지를 끌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로 이미지를 하나 복제해서 밝기 추출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매트를 걸어줄 거기 때문에 그냥 레이어로 쓰지 않고 컴프로 만들어 버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프리컴포즈 해줍니다. 첫 번째로 프리컴포즈 하면 이 총 사이즈만큼만 컴프가 생기겠죠. 혹시 키값을 줬다면 컴프 속으로 따라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를 체크해서 프리컴포즈를 해줄게요. 자, 이미지 레이어가 컴프가 되었죠. 큰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속에 들어가주고 여기에 레벨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극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컴프는 헷갈릴 수 있으니 네이밍을 해줄게요. 여기 컴프 이름 우클릭해서 컴포지션 세팅 클릭, 이름은 img1이라고 해줄게요. 자, 이제 원래 작업하던 컴프 1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준 img1 컴프와 원래 이미지까지 모두 눈을 꺼주고 이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휠로 화면을 작게 축소한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화면보다 크게 직선을 그어줄게요. 시프트 누르고 그리면 직선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두께는 1픽셀로 조절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이 안 보이니 배경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흰색으로 해서 OK 눌러줄게요. 레이어 순서를 제일 아래로 내려주니 이제 선이 보이죠? 좋습니다. 이 선을 여러 개 복제해서 빗금을 만들어 볼게요. 쉐이프 레이어 화살표 열어주면 여기 애드 옆에 동그란 화살표 모양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주고 리피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피터 1에 화살표를 열어줄게요. 카피가 지금 3이라 선이 3개가 있죠? 우선 이 아래 트랜스폼이라는 걸 열어보면 포지션이라고 볼 거예요. 여기가 지금 100인데 선과 선의 간격을 말합니다. 여기를 최대한 낮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7 정도까지 낮춰준 다음 이제 카피를 쭉 늘려서 선이 여러 가닥이 되도록 해줄게요. 왼쪽이 비었으니 옵셋을 마이너스 값으로 보내서 왼쪽도 라인이 꽉 차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화면을 가득 차도록 조절해줄게요. 그리고 R 눌러서 로테이션 열어주고 각도를 45도로 돌려서 돌린 상태에서도 라인이 끝까지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좋습니다. 다시 0도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 쉐이프 레이어를 이미지 1 컴프 밑으로 내려줄게요. 이 라인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선을 그려줄 건데요. 이미지상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단계별로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라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는 눈을 잠시 꺼주고 이미지 1 컴프에 익스트랙트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레벨 효과 비슷한 모양의 효과가 생겼죠. 이 효과는 막대의 범위를 지정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담당하는 쪽으로만 막대를 줄여주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남는 걸 볼 수 있죠. 컴포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이름을 레벨 제로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D로 하나 복제. 레벨 1이라고 돼야 되는데 2로 돼 있네요. 엔터 눌러서 레벨 1으로 바꿔줍니다. 레벨 제로의 눈은 꺼주고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부분까지 선택되도록 막대를 늘려볼게요. 여기 아래쪽 점을 잡아당기면 조금 부드럽게 선택이 됩니다. 화이트 소프트니스의 수치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잘 선택되도록 조절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컨트롤 D로 복제해서 레벨 2 컴프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선택되도록 막대를 조절해줍니다. 어두운 영역은 필요 없으니 뒤도 이렇게 당겨줍니다. 부드럽게 해주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복제해서 레벨 3를 만들어 볼까요? 이건 밝은 부분이 대부분 선택되도록 막대를 우측 영역에만 존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단계별로 잘 나눠졌습니다.
눈을 모두 꺼둔 상태에서 쉐이프 레이어만 눈을 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트랙 매트를 해주겠습니다. 레벨 1부터 하기 위해서 쉐이프 레이어를 레벨 1 아래로 옮겨줄게요. 레벨 0는 그냥 블랙 그 자체로 쓸 거기 때문에 이펙트 창에서 필 효과 넣어주고 블랙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레벨 1부터 트랙 매트 시작해 볼까요?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고 트랙 매트 첫 번째 알파 매트를 골라주면 레벨 1에서 선택한 영역만큼 라인이 들어가졌죠. 좋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제해주면 자동으로 그 윈 레이어들도 트랙 매트가 들어가집니다. 레벨 3까지 트랙 매트를 완성해주면 이런 식으로 모든 범위에 라인이 그려지는데요. 라인이 너무 똑같아서 티가 잘 안 나니 두께를 조금 다르게 설정해 볼게요. 제일 밝은 영역 담당하는 선은 두께를 0.5로 바꿔주고 중간 영역 라인은 1.5, 어두운 부분 라인은 3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라인들을 모두 선택하고 로테이션을 열어줍니다. 각도를 45도로 모두 돌려주고 중간 영역만 마이너스 45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려집니다. 이미지 1 컴프 들어가서 레벨 효과 조절해주면 이렇게 반영이 되죠. 원하는 대로 조금씩 수정해줍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원래 밑에 깔아놓은 원본 이미지에 눈을 켜볼게요. 뭐 이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만화같이 보이기 위해서 카툰이라는 기본 효과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화처럼 라인이 더 추가되는데 이걸 원하시면 이대로 쓰셔도 되고 저는 여기 솔로 버튼을 켜준 상태에서 조금 설정을 바꿔볼게요. 필 앤 엣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색만 조절해 줄 거라서 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테일 스레쉬홀드를 50으로 확 올려주면 어때요? 색상이 물감으로 칠한 것처럼 뭉개졌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솔로 버튼을 끄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쉐이딩 스텝도 낮춰주면 더 자연스러워지겠네요. 나중에 이렇게 추가 수정이 가능하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수정해줍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배경 컴프에 올려볼게요. 배경 컴프에 컴프 1을 끌어넣어줍니다. PNG 파일이라 투명한 배경인데 제가 아까 솔리드를 만들었었죠. 다시 컴프 1로 가서 배경은 끄고 돌아올게요.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컴프 1 우클릭,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화살표 열고 색상은 블랙, 사이즈는 이렇게 올려서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줄게요. 좋습니다. 카툰 느낌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만든 걸 가지고 다른 이미지로 빠르게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패널에서 컴프 1을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이미지 1 컴프도 컨트롤 D로 복제해 줄게요. 그리고 생겨난 이미지 2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총 이미지는 딜리트로 지워버리고 다른 이미지를 끌어넣어 줄게요. 이 이미지에 마찬가지로 레벨 효과 넣어줄게요. 그리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대비를 높여줍니다. 이번에는 아까 복제한 컴프 2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레벨 0부터 레벨 1, 2, 3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게 이미지 1 컴프였는데 이걸 모두 선택해서 이미지 2 컴프로 교체시켜 줄게요. Alt 누른 채로 프로젝트 패널에서 끌어 넣어주면 교체가 됩니다. 지금 원본 이미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래쪽의 원본 이미지도 Alt 누른 채로 두 번째 이미지로 바꿔줄게요. 좋습니다. 이미지 2 컴프 속에 레벨 효과 옵션을 살짝 더 만져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자, 이번에 만든 것도 최종 컴프에 올려볼까요? 배경은 안 쓰고 사람만 쓸 거니 펜툴로 사람을 따줄게요. 상단 툴바에서 펜툴 선택해주고 이렇게 쭉쭉 펜툴로 테두리를 따주고 레이어 우클릭,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골라줍니다. 테두리 사이즈를 키워주고 색상은 블랙으로 해주면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만화 같은,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션을 다 잡고 나서 필터처럼 씌워도 되니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에디어트님, 이진용님, 와이즈팀님, 테이카이님, 안민지님, 옥타티비 감성여행님, MSG 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